재밌다! 뭐가 그리 재미있니? 풍선의 공기를 마시면 목소리가 변해서 재미있어요. 헬륨 풍선이구나. 우리 이 풍선 하늘에 날려보내자. 우와!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어? 그러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입으로 푸는 풍선은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을 넣은 풍선은 공중으로 뜬단다. 공중으로 뜬 풍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아니요. 공중에 헬륨 풍선을 날려버리면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다가 가스가 빠지거나 터지면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 헬륨 풍선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데요? 거북이나 다른 바다 생물들이 바다에 빠진 풍선을 해파리로 착각해서 먹어버린단다. 그러면 배탈이 나서 죽게 되지. 바다 생물들이 너무 불쌍해요. 헬륨 풍선을 비롯한 해양 쓰레기들 때문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바다에 뜨는 쓰레기들이 모여 한반도의 8배에 달하는 섬을 만들기도 한단다. 절대 풍선을 날려보내지 않을게요. 그래. 그래서 풍선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사실 예전에 모르고 헬륨 풍선을 날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미 버려진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요? 해양환경공단이 바다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단다. 와,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